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추경 통과를 둘러싸고 여당 대표도 사과를 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일단 추경안은 통과됐습니다. 11조가 넘는 추경의 핵심 역시 일자리와 서민경제 살리기입니다. 하지만 정부 초기의 추경안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고요. 또 애초만큼의 기대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끄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고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 서민경제에 투입되는 재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부분들 따져보겠습니다. 연일 폭우가 내리고 더위는 좀체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리로라도 시원한 여름, 그러면서도 장바구니에 즐거운 마음과 함께 장볼 수 있는 마음 담아드릴 수 있는 특집 방송 하나 작게 준비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만들어드리는 생생장바구니. 오늘은 소리로 수박 감별하는 법 직접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들려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소리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퀴즈와 함께 청취자 선물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2부에서 이어지는 특집 스튜디오 생방송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더위와 폭우 또 폭염에도 땀 흘리는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24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정족수 부족 얘기도 나왔고 참 복잡한 상황이 있었지만 일단 추가 경정 예산안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총 11조 333억 원. 의 규모입니다. 정부의 기존 안에서 1,500억 원 가까이가 감액됐는데요. 이 감액 때문에 애초에 정부의 기대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규모상으로 빠른 집행 한 70% 가까이를 추석 전에 집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좀 잘 들여다봐서 이 추경이 또 투입되는 새로운 재정들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야 될 텐데요.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되어야 될지 전문가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추경은 사실 뭐 이 추경 자체가 국가재정법 논란이 항상 있어 왔는데 우여곡절 끝에 통과는 됐습니다. 11조 333억 규모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뭐 논란이 많았죠. 네,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은 이제 좀 제 시각은 뭐냐면은 이제 그 뭐 새로 출발하는 정부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하니까 네. 좀 미뤄준 측면이 있어요. 네. 자꾸 말하면은 추경이 꼭 필요하다. 뭐 명분 논리보다도 뭐 새로 정부가 좀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걸 네네. 어떻게 뭐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11조 이제 333억인데 네. 기본적으로 일자리 추경이죠. 네네. 이제 조금 좀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이제 공무원으로 한 2,500명 정도거든요. 지금 네. 새로운 이제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배졸자가 매년 한 52만 정도씩 쏟아져 나와요. 2월 네. 되면요. 그러면은 52만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실 뭐 한 2,600명 이걸 가지고 일자리 추경이다 얘기하기가 좀 약간 좀 겸연쩍어요. 사실이요. 그래서 원래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는데 이거는 조금 좀 무리가 좀 따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정부로서는 일자리에 고통받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다 아픔을 공유한다는 건 맞는데 네. 사실은 뭐 3,000명 안팎, 그렇죠? 뭐 2,500명인데 이걸 가지고 뭐 코끼리 비스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그다음 또 뭐냐면은 이제 이 안에 들여다보면은 이제 상당한 정도로 이제 복지성 지출이 꽤 많아요. 네. 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글쎄 좀 복지성 지출로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거든요. 그 내용을 네. 들여다보면. 근데 이제 일단 통과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일정에 따라서 이제 스케줄링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집행을 할 텐데 하여튼 뭐 속에 어떤 이제 그 효과 그러니까 이제 마중물 효과는 우리가 네. 좀 기대하는 그런 바입니다. 예, 한 번에 참. 뭐 일고에 뭐 이것을 통해서 고용에 뭐가 해결되겠어요. 예, 네. 하지만 분위기 쇄신상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네. 정부 초기에 추경에 뭐 만능처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조동근 교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치매 관리사라든가 노인 중장년 대상 일자리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엔 좀 한계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기업들이 진짜로 고용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처음에 나온 안대로 보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약간 가감은 됐는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처음에 안을 보면은 일자리도 있지만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는 게 꽤 좀 많았어요, 지출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포함한 일자리 기반 조성,
4대까지 하면은 이제 일자리 이제 추경이 되는 건데, 그 실제로 우리가 이제 좁혀서 보면은 일자리 추경으로 이렇게 딱 이름을 붙일 만한 그런 추경이냐, 이거는 네. 좀 아닌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불쏘시개 마중물 역할로서의 일자리 추경으로서는 좀 기대를 해보겠지만 네. 일자리라고 이름 붙이기는 좀 아쉬운 면도 있다 이런 평가시고요. 그렇죠. 네, 예, 이 공무원 증원 문제 참 뜨거웠습니다. 여야 간의 네. 가장 첨예한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결국은 한 4,500명 규모에서 2,500명 규모로 지금 줄어들긴 네. 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사실 필수 인력이 그간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운다라는 얘긴데 이것과 또 사실 전체적인 일자리 해결책이랑은 또 약간 거리가 있다 이런 거리가 평가도 있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그래요. 뭐 소방서, 그다음 파출소 다 필요하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사회 서비스를 이제 충족을 시켜가지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죠. 원칙적으로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자리 정책이라고 이렇게 좀 이름을 붙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네. 뭐 매년 매년 뭐 공무원을 뽑을 때마다 추경을 편성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공무원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한 30년 정도의 어떤 이제 생애 주기를 쭉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공약을 우리가 좀 되짚어 보면은 한 5년 동안 17만 명의 어떤 공무원을 이제 충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그런데 이제 한 30년까지 가기 때문에 네. 상당한 정도로 재정 압박에 좀 가해집니다. 네. 한 사람을 놓고 보면은 30년간 급여를 주고요. 퇴직하고 나서 연금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걸 보면은 굉장히 뭐 숫자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예. 부급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요, 사실이요. 그래서 예. 이제 처음에 이건 뭐 공약을 그대로 100% 지키는 것이 능사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정부가 하여튼 뭐 고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네. 그 방법 중에 공무원도 필요하고 공무원이 충원되면은 삶의 질이 개선되고 좀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네. 그런 서비스가 좀 조금 좀 나아지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17만을 그대로 한다면은 우리나라 재정이 감당 못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어느 나라라고 사실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일자리 창출한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 역할이죠. 그렇지 예. 않습니까? 네. 보통은 뭐 이런 소득 주도 성장을 지금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네. 나서는 걸 통해서 이제 좀 반박하는 논리로는 선진국 같은 경우만 봐도 국가가 일종의 최종 고용자 역할, 그러니까 안전망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냐. 이제 이 정부에서도 네. 추경의 논리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흐르고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그런 좀 그런 것들을 좀 맞춰내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이제, 아까 그 멘트 중에 보면은, 이제, 추석 전에 70%를 갖다 집행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좀 서두르신 좀 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 네. 뭐, 국가가 무슨 뭐, 월 추석까지만 존재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 네네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이런 건 있겠죠. 이제, 추경 그 편성을 하고 통과되는데, 45일이 걸렸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따라서, 이제, 좀, 그, 좀, 효과를 좀 빨리 좀 조기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조기 투입한다고 봐지는데, 네. 사실은 이게 돈 폭탄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아, 기간을 정해서 수 있다. 70%를 갖다 7조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네. 그건 아니죠. 좀 우리가 좀 3만 불쯤 되는 어떤 그런 그 국가의 정부입니다. 따라서 네. 소프트웨어가 좀 그렇게 무슨 개발연대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제 지금, 추석 잊으시고. 네. 7조 이런 것도 사실은 미리 이렇게 드러내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뭐 마중물 효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지만 또 이제 추석 전에 투입돼서 올해 안에 마중물 효과를 보냐 안 보냐 지금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많은 분들이 국민들께서나 청취자들께서 그런 관심이 있을 텐데 교수님 이렇게 좀 짧은 시간 안에 일단 목표를 두고서 7조 가까이 되는 돈 사실 추경의 70%인데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렇게 투입했을 때 좀 숨통이 트이나요? 어떻습니까? 좀 일자 뭐 가시적인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좀 투입되는 것만큼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그것이 얼마만큼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한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네. 실적 얼마큼 조금 큰 돈이냐면 비율을 좀 들어드릴게요. 네네. 요새 이제 증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나옵니다. 네네. 그렇죠. 요새 이제 법인세를 이제 좀 올리고 소득세 최고 구간도 네. 늘리고 네. 그렇죠. 최 뭐 이제 뭐랄까 최대 기업이죠. 이제 최고 기업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이제 부자 슈퍼리치에 대해서 이제 법인이고 그다음 개인이고 그래서 한 4조 가까이 이렇게 좀 목표를 정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무리수다 하더라도 4조를 못 걷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조라는 것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이게 뭐 7조 하면은 그렇게 바로 비교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이렇게 비교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네. 정말 이게 네. 좀 까다로운 네. 돈이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네. 있군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경을 편성하는 쪽의 어떤 논리는 뭐냐면은
그 초과 세수를 기초로 한 거죠. 요번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갖다가 이제 더 걷었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이제 세계 잉여금으로 올리지 말고 네. 바로 투입을 하자. 그래서 이제 초과 세수인데 1년 동안에 지금 8조 8억, 그러니까 8조 8, 그러니까 이제 네. 8조 8천억 정도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데 네네. 이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7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추경은 역시 예산이고요. 네. 정부 역할은 뭐냐면은 이제 돈을 퍼서 바로 효과를 보는 것보다도 기초를 다지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은 이제 복지 지출을 해야 되겠지만 네. 복지 지출이 아닌 그런 지출은 기초를 다지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좀 기반 조성하는 게 맞다. 네. 네. 이게 참 서민 경제가 워낙에 지금 좀 양극화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집중되는 건 맞는데 이게 선순환 되지 않으면 사실 그냥 쓰고 없어지는 돈이 네. 한 번 네. 일회성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네. 네. 교수님 지금 이 일정 정도 효과론을 약간 숫자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NH선물 같은 곳에서는 0.12% 정도 경제성장률을 올릴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원한대로 됐을 때는 한 0.2% 성장률을 끌어올렸을 것이다. 이게 사실 좀 상징적이긴 한데 그러면 3%가 되거든요. 지금 수정 조정한 그 성장률에서. 사실은 저도 지금 굉장히 뭐 예리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정부가 네. 그 속내는 뭐냐면 이제 성장률을 관리하는데 네네. 좀 그 추경을 조기 편성해서 또 조기 집행해서 성장률을 3% 끌어올리겠다는 것도 아, 보관입니다. 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정부가 지출을 하면 그만큼 경제 성장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얼마만큼 효율적이냐. 예를 들어서 기회비용 있잖아요. 이거 네, 우리가 그렇죠. 조금 이제 바로 투입하지 않고 세계 잉여를 해서 내년도로 해서 빚을 갚는다든지 또 내년에 확대 재정을 필 때 재원을 쓸 수가 있어요. 네.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 기회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네. 따라서 그런 기회비용을 우리가 감내하고도 효율적이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지 않으면은 뭐 투입하면 투입한 만큼 바다에다가 돈을 버리는 게 아닌데 그것이 네. 경제 성장으로는 연결되겠죠. 그게 네.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고 기초를 다지는 게 아니다 하는 네. 말씀이죠. 이 참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소비나 내수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교수님 이 추경 같은 것들이 사실 지금 계속 뭐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늘 추경 때마다 이렇게 갑론을 박이 있어 왔는데요. 좀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어떤 게 좀 좋을까요? 대개는 좀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걸로 하시거든요. 정부마다. 뭐 저는 사실 추경을 조금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을 아, 것 줄이자. 같아요. 줄이자. 네. 왜냐하면은 이 추경이 말이죠. 일종의 이제 타성화될 수 있는 거죠. 네네. 이거는 이제 뭐 그야말로 원래 그 국가재정법 89조도요. 추경이 네. 남발되지 않도록 까다롭게 규율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춘 경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밀어붙이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타성화되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재해. 네. 그다음에 이제 IMF 때 그다음에 우리가 혼났잖아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어려웠잖아요. 뭐 네. 그런 때는 누구든지 거기에서 이거 없습니다. 네. 하지만은 뭐 메르스라든지.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정권 출범을 초기. 맞이하면서 네. 우리가 북돋아주는 어떤 응원성의 어떤 추경이지. 네. 제 기준으로는 논리나 명분은 없어요. 제 네. 기준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추경이 자꾸만 이게 타성화되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뭐 늘 그렇지 않습니까? 조기 집행하고 돈 없으면 추경 편성하고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남들한테 확대 재정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면서 성장률을 관리하는 어떤 편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예 이 추경은 머리에서 지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머리에서. 자, 네. 추경이라는 어떤 특별한 도구보다는 기존에 계속 경제 구조에서 선순환을 만들어내는데 그렇죠. 더 돈을 쓰는 네, 게 낫겠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예, 또 당장에 또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민들 입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얼마라도 정부가 좀 마련해서 준다 이러면 또 반가운 기분이 들긴 할 텐데. 복지로 푸셔야 되죠. 복지로. 예, 그건 또 네, 정확히 복지로. 네. 예. 복지로 풀어야 될 거를 추경으로 풀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선순환 구조에서 좀 저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추경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좀 거대하고 큰 이야기 같죠? 뭐 몇 조 원, 몇 십조 원 이런 얘기 나오면 좀 남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게 전부 다 우리의 삶과 또 내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바로 방송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의 의견이 가장 소중합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YTN 라디오 주파수가 94.5MHz입니다. 0945번 문자 보내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앞서 말씀드린 추경입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일자리에 대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마중물이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직업을 의미하고요. 바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소득을 늘려줘야 많이 쓰고 기업도 발전하고 국가 경제도 발전한다. 이런 소득주도의 성장률의 기본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어렵습니다. 취준기, 공시오패스, 취업절벽 이런 단어가 낯설지 않은 말이 됐죠. 체감실업률은 20%입니다. 5명 중에 1명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기업들도 나서기 어렵고 잘 안 되니까 정부가 우리가 직접 나선다. 공무원도 확대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통해서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지속될 수 있는가가 경제학자들의 우려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이거 한 번에 끝나게 되면 나중에 다 부담으로 돌아올 텐데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정부가 또 나서서 하면 민간이 오히려 움직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까지 있는 거죠. 특정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 정부가 11조 원을 드디어 더 쓴다고 합니다. 특히 추석 전에 70%를 집행한다고 하는데요. 내 피부에는, 내 삶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거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방송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두 개 듣고 경제 톱뉴스 듣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예고해드리는 대로 2부에서는 수박 소리 들려드리면서 아주 재미있는 방송 준비했거든요.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8분 40초 지났습니다. 이 시각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들 알아봅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경제계와 첫 간담회를 갖는다고 지금 알려졌거든요. 대상은 누가 나오는 건가요? 네, 어제 청와대가 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일자리 창출 상생 협력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15대 그룹 중에 농협을 제외한 민간 14개 그룹 그리고 대한상의 회장 그리고 오뚜기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양일간 하는데 지금 뭐 어떤 날에 어떤 기업이 또 누가 참석할지는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당초 재계에서는 이 7월 말 8월 초가 원래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요. 네. 요 기간 지나고 나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좀 앞당겨지면서 좀 당황하는 기색이 좀 역력합니다. 지금 대한상공회의소가 뭐 27일과 28일 간담회에 참석할 대기업 명단 분류 작업을 좀 마무리하고 청와대와 최종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간담회가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삼성, 현대차, SK, LG 뭐 이런 4대 그룹도 누가 참석할지 확정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삼성만 봐도 지금 뭐 이건희 회장 와병 중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사태로 구속 수감된 상태잖아요. 네. 뭐 현대차나 SK LG는 문 대통령의 이 첫 기업인 단체 회동인데다가 이 그룹 대표격으로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정몽구, 최태원, 구본무 회장이 뭐 이런 총수가 참석할 가능성이 큰데 뭐 좀 청와대 분위기 보면서 전문 경영인이 가는 방안도 뭐 고려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네네. 사실 청와대가 이제 일방적으로 정책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재계의 의견을 좀 많이 듣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재계는 일단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뭐 상생협력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겠다라는 의사는 이제 밝히면서도 너무 이렇게 갑자기 변화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좀 불가피하고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좀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은 일자리 문제 얘기도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자, 관심 있는 게 요즘 뭐 별명이 가뚜기 뭐 이렇게 불릴 정도로 좀 좋은 이야기로 화제가 된 기업인데 오뚜기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대기업은 네.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청와대가 오뚜기에 대해서 이제 표현할 때 일자리 창출 상생 협력에 있어서 우수기업 이런 수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오뚜기가 착한 기업으로 조명받고 있는 거에는 아무래도 이 상속세를 당당하게 낸 게 컸습니다. 네.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선대 회장인 이 고 함태호 명예회장이 별세한 지 3개월 만에 오뚜기와 이 계열사 주식을 상속을 받았는데요. 네.
자산 1조 6,500억 원대의 우뚝에 상속받으면서 상속세 1,500억 원을 냈거든요. 와, 네. 이제 오너 2세들이 사실 상속받을 때 뭐 세금 아끼려고 이런저런 편법 동원한 것과는 굉장히 뭐 대조적인 행보로 주목을 받았고요. 뭐 이와 별도로 또 뭐 마트 시식 사원까지도 이제 그 100% 정규직으로 고용을 네. 하고 있고 또 식품업계들 뭐 줄줄이 뭐 원재료 가격 오른다 이러면서 이제 가격 인상할 때 라면값 동결한 것도 이제 착한 기업의 이미지를 더하는데 네. 한몫했습니다. 사실 이런 오뚜기의 행보가 현 정부의 뭐 적폐청산 정책 뭐 이런 것과 좀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다라고 보고 초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른 기업들은 마음이 불안불안할 텐데 또 오뚜기는 좀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탈원전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지줄 얘기까지도 붙이면서 좀 맹공하는 면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신고리 오리콕이 공론화위원회도 나왔다고요? 네, 정부가 지난달에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 공사를 일시로 중단하고 여론 수정 거쳐서 시민 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여론을 수렴할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첫 회의를 엽니다. 일단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아마 조금 이따 좀 명단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위원회 역할은 이제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히 관리하고 또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그 최종 결정할 이 시민 배심원단 선정까지도 이 공론화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네. 시민 배심원단은 이 공사를 영구적으로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이거를 10월 21일 토요일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요. 지금 탈원전을 놓고 원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탈원전 반대파와 환경운동가 중심의 찬성파 간의 갈등이 워낙 첨예한 상황이라서 네. 의견 수렴이나 뭐 결정 이런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게다가 오늘 이 백용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을 했는데 취임 일성으로 탈원전과 탈석탄을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과학기술 분야 공론화위원회 유태경, 이성재 이런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신고리위원회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우와 폭염 많이 걱정입니다. 저희도 오늘 좀 그 더위와 걱정을 식힐 수 있는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 밥상 물가가 또 불안하다고 하네요. 네, 한동안 가뭄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최근엔 또 집중호우 내리면서 농민들도 한숨입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오이나 수박 주산지간 이런 쪽에 이제 많이 몰려있어서 네. 뭐 이런 가격 같은 그 채소들의 가격도 급등했는데요. 네. 21일을 기준으로 보면 중부지방에서 주로 재배하는 다다미 계통의 오이 평균 소매 가격이 상품 기준 10개당 1,872원이었습니다. 네. 평년 가격이 5,726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90% 오른 거고요. 한 달 전과 비교해보면 무려 143% 뛰었습니다. 비싸졌네요. 남부지방에서 재배되는 취청계통 오이의 평균 소매가격도 12,627원, 그러니까 평년 대비 72.4% 올랐고요. 여름철의 대표과일이죠. 수박가격도 뛰었는데 수박 한 동당 평균 소매가격이 17,912원입니다. 평년 대비 14% 높은 가격인데 지금 뭐 수박 한 동에 2만 원 넘는 가격에도 판매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오이와 수박이 주로 전북과 충청 지역에서 재배가 되는데 여기 뭐 집중호우 피해 입으면서 시설하우스 대거 침수가 됐잖아요. 네. 침수된 시설하우스에서는 당분간 오이 재배가 불가능해서 9월까지는 가격이 안정되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수박도 다음 달 상순까지 출하량이 좀 줄어서 당분간은 이제 가격 오름세가 유지될 거다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예, 요즘 뭐 참 걱정이 많네요. 네, 그렇죠. 네. 오이와 수박 외에도 이제 적상추 뭐 이런 거는 한 달 전에 비해서 140% 뛰었고요. 시금치는 92%, 배추는 87% 이렇게 올라서 네. 밥상 물가가 전반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예, 신고리위원회 저희가 명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김지영 전 대법관이 위촉됐고요. 또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4개 분야의 8개 전문기관에서 명단이 쭉 나왔습니다. 수원대 법행정학과 김정인 조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부 교수,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이진 한국갈등센터 사무총장,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세한 뉴스는 4시 정신뉴스에서 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예, 오피스텔 청약 이거 사실 부동산 규제의 어떤 풍선 효과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여전히 몰립니까? 이제 줄 안 서도 된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 뭐
월세 수입 때문에라도 오피스텔 투자하는 분들 많은데요. 오피스텔 청약하려면 견본주택 앞에서 줄 서고 뭐 이랬는데 이런 풍경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 청약을 금융결제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네. 사실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는 이제 청약 통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 1순위 자격 여부, 뭐 청약 가점제 순위 산정, 뭐 이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청약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사실 견본주택 앞에서 뭐 땡볕에 몇 시간씩 줄 서서 기다리고 밤샌 경우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청약을 했는데 당첨이 안 된 이들은 청약 예치금을 제때 환급받지 못해서 좀 불만 높았는데요. 네네. 뭐 이런 불편을 뭐 좀 줄여보겠다, 뭐 이러면서 국토부가 오피스텔 청약도 인터넷을 유도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네. 사실 이게 법으로 의무화하기는 어렵고 지자체 권고 등의 방식으로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네. 뭐 이게 사실 의도적으로 줄 세우기 해서 좀 경쟁 심리 유발하고 청약 열기를 좀 과대 포장해서 홍보 수단을 삼는 문제점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좀 줄어들고 환불도 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의 톱 뉴스는 어떤 것 선정하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제게 간담회를 드실 텐데 네. 지금 워낙 대기업의 갑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뚜렷하게 보이는데 착한 기업으로 꼽힌 오뚜기가 이 간담회에 네. 포함된 것에 대한 상징 정의가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의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이런 게 좀 더 보편적이고 당연한 시대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건 좀 서로서로 배웠으면 좋겠네요.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생생 장바구니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좀 특집 방송으로 준비해드렸고요. 애청자 여러분, 이 생생 장바구니 배경에 나오는 음악 들어보시면은 약간 여름 느낌이 날 겁니다. 예, 여름을 소재로 한 영화 OST 피아노 곡을 저희가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때마침 여름에 맞는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생생 장바구니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에 수박을 가져와서 어떤 수박이 좋은지 라디오 소리로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들도 전해드릴 텐데요. 늘 나주에서 전화로만 연결했던 이 문재영 대리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아, 라디오로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미인이신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문재영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또 수박과 관련된 얘기, 이 아주 생생한 정보를 가져오신 전문가십니다. AT의 김영백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방송을 할 텐데 라디오 스튜디오 나오시니까 어떠신가요? 아, 굉장히 신기하고 와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네요. 네, 전화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나온 것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오늘 좀 특별한 얘기 준비하셨죠? 네, 매주 월요일마다 음식과 관련된 시사 이슈, 제철 먹거리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특집을 기획했습니다. 네. 좋은 수박을 소리로 고르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이거 어떤 수박이 과연 맛있는 수박인지, 좋은 수박은 두드리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고감도 오디오를 동원해서 오늘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AT가 늘 이 월요일날 우리와 함께 이런 생생 장바구니 만들어드리는데 뭐 하는 데야?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름처럼 농수축산물의 유통을 관리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이에요. 네. 먹는 것, 땅에서 나는 것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유통 개선과 수출 지원,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랑 김영백 과장님께서 하는 업무는 수급 안정 사업인데요. 네. 생산자분들이 이제 농산물을 키워서 제값을 받고 팔고 소비자분들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끔 돕고 있습니다. 네. 결국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에게들까지 이 단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농산업과 식품산업을 성장시키는 게 저희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땅에서 나는 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네. 연결고리와 이야기들을 잘 풀어서 청취자들께 전달해드리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김영백 과장님은 그 일 중에서 보니까 가락시장 도매 가격을 조사하신다고요. 사실 뉴스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뭐 겨울 새벽도 비춰지고 하는데 어떤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급사관으로 가격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네. 농민들이 팔고 소비자분들이 살 때 시장 수요에 맞춰서 적절한 공급량이 있어야 네. 시장이 안정됐다고 하거든요. 네. 저희가 가격을 매일 살펴보면서 네. 이상 징후가 없는지 확인하고 소비 시장이 안정적으로 굴러가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예. 또 수집한 여러 유통 정보를 공개해서 농가와 유통업체가 적절한 거래 의사결정을 하게 됐고요. 네네.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매 시장인 가락시장은
도매 가격을 매일매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신 일인데 이렇게 종이장을 넘기면서 읽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군요. 예,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보십니다. 네. 앞서 저희가 뉴스에도 나왔는데 네. 또 지금 오이 값이랑 이 폭우랑 이 홍수 때문에 또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과일 가격도 사실 너무 비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요즘 과일 가격 비싸다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비교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네. 작년보다 비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작년에는 날도 괜찮았고 수확량도 많아서 전반적으로 과일 가격이 좀 저렴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랑 작년만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당연히 올해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고요. 좀 더 그래서 보통 유의미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저희나 이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평년 가격이라는 걸 활용해요. 네, 평년 가격. 네, 이 평년 가격이 직전 5개년, 그러니까 2017년이니까 12년부터 네. 16년도까지 평균. 네, 이 네. 전체적으로 비교한 자료라서 훨씬 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문적으로 가락시장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도와주시면서도 가격 조사를 하시는 김영백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올해 이거 비싸도 올해만큼 비싼 적 없어라고 말해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아, 아닙니다. 올해 과일 가격은 직전 5개년 가격과 비교해서 비싸지 않은 편인데요. 아, 네. 토마토, 참외, 사과, 배 이런 대부분의 국산 과일들이 네. 올해 도매 시세가 평소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오히려 좀 평소보다 저렴하군요. 네. 네. 토마토 도매 가격은 6월 말 기준에서 평소보다 12% 낮고요. 네. 사과도 24%나 하락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인 여름 과일을 할 수 있는 참외도 네. 20% 정도 떨어졌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예. 자, 뭐 전체적으로 과일 가격 지수 이런 것들에서 좀 비싸다 얘기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품목도 있고 평균 가격과 비교해 봤을 때는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이야기가요. 비싸다고 너무 안 사지 마시고 가서 네. 소비해 주시는 게 좀 좋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여름철 하면 수박입니다. 이 수박. 아, 정말 이 수박이란 말만 해도 약간 입이 상큼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왔는데 네. 수박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유통공사에서 시장의 품목별 동향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또 특성을 말 그대로 꿰고 계시는 우리 김영백 과장님 모셔왔는데요. 네. 과장님 이게 좋은 수박을 소리로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이게 긴가민가 싶을 때가 많아요. 취향이 다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저 좋은 수박은 두드리면 맑은 소리가 납니다. 맑은 소리가 난다. 예, 예. 예. 그렇고 그 우리 저 평상시에 보면 네. 저희들 수박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사람 속도 모르는데 수박 속을 아느냐 그런 뭐 얘기도 문학적인 있고. 문학적인 수박이군요. 네. 잘 익은 수박은 소리를 네. 전달할 수 있는 전달력이라고 할까요? 네, 네. 그 힘이 다르다고 보시면 아, 됩니다. 네. 제대로 익은 수박은 소리를 한 켠에서 두드리면 반대편으로 더 잘 투과하기 때문이에요. 예. 맑고 철명한 소위 말씀하시는 울림이 있는 소리가 난다고 네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수박 방송을 준비하면서 혼자 네. 끄적거린 글이 있는데요. 칼을 대지 않고 나를 베지 않고 나를 알려거든 소리를 들어라 내 안의 소리를. 프롬 수박. 예, 수박이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수박에 대한 얘기 여러분 오늘 참여하시는 퀴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수박, 나쁜 수박은 사실 없습니다만 그중에서 더 좋은 수박과 좀 덜 좋은 수박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데요. 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어떤 소리의 수박이 더 좋은 수박인지 1, 2번 여러분들이 골라서 문자 보내주시면 어떤 선물 준비하셨죠? 네. 저희가 여름이다 보니까 밖에 나가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품으로 여름용 린넨 스카프를 몇 개 준비했습니다. 아, 네. 스카프. 왠지 멋있어 보입니다. 네, 린넨 스카프 선물 6분께 저희가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정 귀가 어두워서 모르겠다. 그러면 수박으로 이행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이행시만 보내주시면 안 되고요. 이 소리로 정말 구분하신 것. 마트 가면 제가 그래요. 이렇게 두드려보고 있으면은 옆에 네. 분이, 아니 뭐 두드려보면 좀 알아요. 이러길래. 아니요. 그냥 두드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오늘은 예, 귀 쫑긋 세우시면 제대로, 아, 이 소리가 나는 수박을 골라야 되는구나라고 알려드립니다. 자, 말이 좀 길었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소리를 비교를 해서 한번 두드려볼 텐데 제가 한번 두 개를 보면서 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 1번부터 두드립니다. 네. 목탁 소리 같기도 하고요. 자, 1번 다시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엔 2번 다른 수박입니다. 2번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준비한 수박이죠? 어떤 수박입니까? 오늘 준비한 두 개의 수박. 아, 가락시장에 어떤 가락시장에서 네네. 오늘 수박 두 개를 구입했는데요. 네. 사장님들이 하나는 아주 좋은 거고 하나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아, 안 좋은 건가요? 예. 네. 자, 이 집 소리로 뭐 구분하시는 분들 네, 구분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좋은 수박과 그렇지 못한 수박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다른 수박이 섭섭할 것 같아요.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수박이 좋은 수박인지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1번입니다. 1번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예, 2번 들려드립니다. 2번입니다. 이렇게 언뜻 들으면요. 취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음악도 첼로나 이런 저음 음악을 좋아하기 중저음이요. 때문에 너무 쉽게 답을 맞히시면 안 되니까 제가 약간 이렇게 노이즈를 넣는 건데 저는 낮은 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수박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얘기를 한번 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도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문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답을 지금 빨리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네. 되게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과장님 저희가 수박 이렇게 가면은 두드려보긴 하는데 두드리는 요령도 있나요? 두드리는 거는 주먹으로 두드리는 것보다는 네네. 그냥 그 군밤 주듯이 텅텅 두드리는 게 예. 아주 그 명쾌한 소리가 납니다. 이게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제가 손바닥으로 한번 두드려볼게요. 1번. 2번. 이러면 안 돼요. 소리가 뭐 잘 모르겠지. 차삭거리는 손바닥 소리만 들리잖아요. 네. 기왕이면 이제 숟가락 같은 게 좋은데 없으시다면 꿀밤 주듯이 손끝을 모아서 통통통 소리를. 자, 전달력이 좋은 그 내부가 수분도 꽉 차 있고 전달력이 좋기 때문에 조금 맑은 소리가 들린다. 이게 힌트입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은 어떤 게 정답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고에 나와 있는 대로 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박 소리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의외로 수박 그냥 썰어서 과일로 먹는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네네. 그 좀 요리 같은 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죠. 요즘에 수박 한 통에 뭐 8kg, 10kg 엄청 무겁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가정에 한 번에 이걸 다 소비하는 게 힘든데 네. 예, 요리하는 법을 좀 몇 개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일단 수박하면 역시 화채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원하죠. 네, 화채는 우유랑 사이다, 올리고당만 넣어도 금방 완성되고요. 또 과육을 넣어서 이제 과육을 익혀서 먹을 수도 있어요. 네. 이 과육을 구우면은 질이 좀 단단해지는데 네. 샐러드 재료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 네. 보통 수박 다 드시고 하얀 부분은 버리잖아요. 네. 이것도 잘게 채 썰어서 무침으로 별미 반찬 만드실 수 있고 네. 키클 크기로 자르면 장아찌도 만드실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참, 정말 우리 시골의 소같이 아낌없이 다 주는 네. 그 가락시장의 상인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요리 같은 거 있던가요? 아, 제가 가락시장에서 수박 사장님들을 한 분 한 분 다가가면서 사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봤는데요. 비법을 배우셨군요. 예. 네. 수박을 이용한 색다른 요리로 수박 국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수박 국수요? 수박 국수요? 예. 저 처음 들어봅니다. 네, 날이 네. 덥다 보니 밥 대신 비빔국수 땡기시는 맞아요. 분들이 예, 더우니까 많아지셨는데요. 예. 과일로 무슨 국수냐고 하실 수 있는데 네. 일단 드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일단 겁니다. 일단 드시면 생각이 달라진다. 네. 아, 기대되네요. 국수 육수에 수박을 넣게 되면 네. 맛이 훨씬 감칠맛나게 상큼해진다고 합니다. 네네. 양념 육수를 만드실 때 수박을 갈아서 넣어보시면 되니까요. 아. 색다르게 오늘은 수박을 드시고 싶다 하시면 수박국수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야, 국수에 수박을 넣는다. 참 대단한 아이디어인데요. 네, 저도 예전에 자두를 가지고 비빔장에 넣어서 비빔국수 만든 적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진짜 맛있고 상큼하더라고요. 네. 날이 더운 때 이 국수 시원하게 먹고 싶은 날 과장님께서 네. 알려주신 수박 비빔국수 함께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4867님. 이행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농수산유통공사 직원 여러분 문자를 사은품으로 바꿔주세요.
덩크가 좋으시네요. 재치가 네. 아주 자, 넘치나시네요. 네,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신다는 칭찬이 많습니다. 정답 찍어야지 2번 통통. 예. 아, 2번을 찍으셨네요. 1번, 2번이 굉장히 비율이 비슷한 정도인데 아, 1번이 그러신가요?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예, 전 173번 버스기사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생생경제 항상 채널 고정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사님 감사드립니다. 기사님 덕분에 이 차 안에 계신 분들도 다 듣고 계시네요. 자, 이행시 한 분 더 들어왔는데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운 한번 띄워주시죠. 숙. 수영하면. 박. 박태환이지. 파이팅. 시원한 느낌은 맞아떨어졌습니다. 네. 박태환 선수 1등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또 한 분도 주셨네요. 네. 수. 수영 끝나고. 박. 밖에 가서 수박 썰어 먹자. 수박 이행시. 수박, 예, 이행시 쉬울 것 같은데 좀, 예. 1981님은 저랑 비슷한 분입니다. 저도 낮은 음이 좋아요. 예. 이 낮은 음과 좋은 수박은 별개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잘 익은 수박은 2번입니다. 0583님, 예.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셨는데,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1번이 훨씬 맑은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벌써부터 이렇게 주소를 보내셔서, 예, 수박을 보내드리진 않습니다. 이미 예. 신하셨나봐요. 예, 1번 수박을 두드렸더니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잘 골랐네요. 이분은 굉장히 이상한 소리를 들으시네요. 저희는 통통통 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1035님은 잘 골랐네요 라고 수박 얘기했다라고 하시는 상상력이 풍부하십니다. 예, 자 1번 수박 당근 1번입니다. 전 당근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2번이 더 알찬 것 같다라는 얘기도 주시고요. 7829님의 이행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고요. 8106님의 이행시도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번엔 과장님 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수. 수박이 왔구나. 박. 박수치며 맛있는 수박 감사히 먹겠습니다. 예, 소리는 못 맞추시겠다고 하셨고요. 다들 예. 문학적으로 재능이 엄청 뛰어나시네요. 예, 자, 한 번 더 주시죠. 수. 수확이 많은 수박들. 박. 밖까지 끌듯이 말끔히 더위 날려보내세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얘기고요. 아 반대쪽으로 통과해서 잘 들리는 소리는 1번 같습니다. 야. 수박국수 먹고 싶어요. 예, 사실 저도 얘기하다가 수박은 온데간데 없어 지금 머릿속에 수박국수밖에 안 차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정답자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이따가 광고 나간 뒤에 발표해 드릴 예정이고요. 정답을 공개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마지막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정답을 발표하기 전에 수박이 썰어서 이렇게 쫙 갈라지는 소리 있죠. 네. 이것도 혹시 차이가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스튜디오에 제가 안전을 다 준비해서 칼을 준비했는데요. 네. 잠깐 1번과 2번 가르는 소리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자, 1번입니다. 어우, 이게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어휴, 소리가, 예, 자. 어휴, 잠깐만요. 이게 생방송에서 역시 이런 게 있군요. 어휴, 자. 어휴. 여러분 소리 들으셨나요? 네, 1번 수박 갈라지는 소리였고요. 이 칼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조심조심 하느라 약간 속도가 늦습니다. 자, 2번 수박 갈라지는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어휴, 예, 이번 수박은 잘 갈라지지가 않네요. 예, 예. 굉장히 예,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자, 마지막 힌트까지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더 보내주실 시간은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요. 어우, 벌써부터 주차해놓고 듣고 계신다고요. 관심이 높으시네요. 자, 정답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나가고 있습니다. 정답은 문재영 대리님이. 제가요? 네, 네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네, 여러분 1번, 2번. 1번이 조금 더 높았어요. 통통통. 2번 수박은 통통통. 1번 수박은 문재영 대리 목소리였고요. 2번 수박은 저랑 김명배 과장님 목소리였는데 네, 1번이 좋은 수박이었습니다. 정답자는 잠시 후에 발표해드리겠고요. 오늘 상큼한 수박 냄새가 스튜디오 가득 차니까요. 정말 기분도 좋아지네요. 저녁에 수박 꼭 드시고요. 선물 좀 이따가 저희가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멀리서 또 수박까지 사오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외 안 소개해드린 문자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구구이님 참 재밌네요. 수 틀리면 박 터집니다. 예. 자, 수 틀리지 마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요. 짧은 시간 안에 정답자는 못 골랐는데요. 일단 173번 기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저희가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셨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하고 문자 보내면 주소 그 답장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저희 제작진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신선한 수박 냄새와 함께 또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분들과 함께 방송 시원하게 보내드렸고요. 땀 흘리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시원한 땀 식혀주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